이히카 신성 신성추 까까 신성 있으면 전투 장비가 제일 필요 없지 않을까? 약분. 이벤트 거제같이 나오네. 아이 대매님 9,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디펙트야. 엔트로피 본멸 타격 흘려보내기 약분 부칼 보스가 육각령이니까 이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아니? 선의 고기름 변지 칼 우베랑 사장님, 아까 가지디 사막을 본 이후 제카카 머리가 바로 오닌 열판의 요로 바뀌는 버그가 생겼어요. 되게 기준 있는 거 보고 들어갔으니까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포멜 타격. 버섯들을 변하게 합니다. 어우, 개 아프네. 디펙트를 믿은 줄. 자가 형성 잔혹성? 안 해. 역할에 너무 구린 것 같아. 약분 특. 요정 바이 잠깐만 딜 모자라네. 약분이 계속 약분 특 해가지고 딜 모자라는 거 봐. 바리케이드 잔혹성 타락 바리 타락 못 참지.
한도라 함 땡길까? 잘 나왔다. PP 2장에 혈류까지 나오고 전투 장비는 지우고. 이거면 4혈 나와야겠는데. 잔혹성 시너지. 방어도 올리는 카드가 없네. 없어요. 드롭킥? 전투 장비 컷. 이제 없다. 이제 그냥 무적 하나밖에 없어. 자가 형성 점토랑. 이거 두 대 맞아서 이제 PP 2코 깎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안 돼, 곰. 사혈. 결국에 약점 분석 하려던 거는 다 물 건너갔네. 그냥 PP 덱 됐네요. 자자. 엘리트 안 가고 싶은데 엘리트가 길 막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부상? 부상 먹고 난관 먹고 파열도 있네. 부상 먹고 난관 먹고. 오케이. 이 정도면은 잘 잡았다. 이렇게 많이 안 말렸어. 돈이 생겨서 제거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제거를 하러 올까? 제거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약분부칼 하려던 내 계획이. 심호흡이 제거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해식에 빠졌네. 심호흡을 쓰면 피해는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재물 나오면 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엘리트 갈까? 잡을 만한데 솔직히. 드루 아무리 말려도 자가 형성 점토 있고
아. 빵캠. 무한? 약점을 분석하지 못함. 약점이 없네. 할 방법이 있을까? 마리케이드라도 썼어야 했을까? 뭐야, 왜 드로그 바뀌어? 드로아 아무리 조져도 저 체력이 깎일 것 같진 않았는데. 는데 깎임. 진화. 진화 구상? 사혈 빨리 뽑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 사혈이 빨리 나와줘야. 3코덱이라 너무 힘들다. 딜이 워낙에 세서 잡을 것 같기는 해요. 피피가 나쁜 싸. 북한도 이제 필요 없이 약분을 줄까? 차라리 약분이 낫겠지. 사혈 없으면 코스트가 없어. 재물 사혈 깝깝하네 이거.
증속화 도 없으면 이제 진짜 없는데. 방어도 올리는 카드 없는데. 망개미도. 두 판 나오면 아직 가능. 회식에 아까 빠지지 않나. 두 판 징끈으로 안 될 텐데. 징끈 안 되는 이유 태울 카드가 없음. 필내면 몰라. 아우. 이 냄품. 혈류 이제 필요 없지. 와. 아. 삼턱. 정말 갓댁입니다. 충격파. 이런 파 사혈 진짜 빨리빨리 다니자 제발. 아이고야. 아니 빨리빨리 다니긴 했네. 나야투야. 바로 빠른 출석. 아이스크림 한개 돌파. 한돌? 한돌 쓰려면 사신까지 들어가야지. 이거 말고 저거 나와야 돼. 그 입벌림 카드. 그거 보죠. 아니 왜 저런걸. 난관 1코 15방어니까 써야겠지. 부상은 어차피 무급상자 있고. 아 개아프네.
아, 뭐 잠을 안잘 수가 없네. 아, 안 잘라 그래도 현두미가 계속 잘해. 222 골드를 획득합니다. 꺼져. 감사합니다. 아, 진짜 싫다. 난관이 달팽이 스택을 너무 많이 올리는데. 아, 씨. 아, 짜증나. 아이. 아우. 난관색. 진화 있었으면 더 편했을까. 불조약이 두 개거나 재물이 있었어야 했는데, 재물이 있으면 제일 좋았겠지. 사실 제일 필요했던 카드는 경로. 사열서도 요정님 계십니다. 처리해. 당신은 검을 준비합니다. 3대 7이었네. 오신 거 아님? 아, 좀 애매하네.
그나마 약분인가? 지울 만한 게? 비피를 한 장만 써도 될 것 같고. 얼눈 얼 얼 신성수학이네. 사혈도 저기네. 극혐. 사혈만 제때제때 나오면 무조건 깬다. 사혈 나오는 게 조건이니까 무조건은 아니지. 이거는 불주약이. 근데 이거 체력 다 생명력 전환해가지고 사혈에 꼬라받고 그 다음에 난관 극복으로 방어도 올려야 되는데 잡기야 잡겠지만 뭔가 좀 못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진짜 개 거지같네 진짜. 적당히 좀 제발. 진짜 드로 왜 이렇게 개쓰레기냐. 아유 속 터짐. 사혈 뽑아줘. 그러면은 거의 다 했다잉. 거의 다 했다. 다음 카드 불조약인데 뽑을 카드 더미에 사혈이 없으니까 15불 먼저 써야 되나? 아니지, 불조약을 먼저 쓰고 무적을 쓰고 15억을 쓰고 사혈을 쓰고 충격파를 쓰고 불조약을 쓰고 이제 난관 그냥 계속 돌리면서 이걸 저 턴에 돌렸어야 이제 손상이 안 걸려있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턴에 그냥 맞아서 저거 다 방어력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나? 사혈 써놔야지. 이게 방어도지. 지금 손상 때문에 방어도가 제대로 안 오르니까
선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난관 쓰면서 단타다. 단타면 이제 근데 BP로 그냥 이번 세트 잡잖아. 피해는 요정은 자유해요. 야, 요정이 사네. 요정 죽을 줄 알았는데. 깎아머리는 유튜브에 박제되었습니다. 깎아 이이이 클리어 못함 67%. 역배.